자, 반갑습니다. 우리 두산마켓 주주님들 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5시 27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 급하게 촬영을 하느라 말이 좀 버벅일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제 수백억대 배임 적발, 임직원 40명 연료가 되었다는 소식인데, 자, 그래서 지금 동시호가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동시호가에 내가 지금 당장 매도를 못한다, 매도를 못했다 하면은요 월요일날 이거 진짜 대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밖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익 보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 두산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럴 줄 알았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볼 겁니다.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이 영상 괜찮네,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이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밖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제가 최초에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셨을 때 지금 구조 사업구조 개편에서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바켓을 두산이 로보틱스 밑으로 바꾸는 그런 절차를 이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두산 바켓이 원래 매출이 1조 이상 나오면서 사실상 두산그룹의 핵심이었고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인을 로보틱스 밑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은 철저하게 두산은 뭐예요? 주주의 입장은 절대 고려하지 않은 채 로보틱스만을 위해서 지금 모든 사활을 건 겁니다. 바켓을 통해서요. 근데 이번 바켓에서 배임 현령이 터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두산은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도 원래 이상했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불합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 주가는 굉장히 합병에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당연하지만 에너빌리티도 거의 지지선 다 무너졌고요. 두산바켓도 지금 거의 뭐 끝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구조가 결국 불합리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바켓은 일단 9월 25일 이제 주총을 통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주식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보세요, 매수 총권 행사부터 기간, 그 다음에 이번에 합병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죠. 밥캣 두 줄을 가지고 있으면 로보틱스 한 줄을 받습니다. 권리 행사는 5만 459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월 12일날 전까지 매수한 주주님들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월 13일부터 매수한 주주님들은 이 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권리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권리 행사 때 행사 금액이 1조 5천억이 넘게 되면 합병 취소가 아니고 취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논의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두산의 수뇌부들이 하겠죠. 그럼 원래 두산은 뭐예요? 두산 마켓을 로보틱스 밑으로 가져가려 했는데 논의한다고 해서 이 안건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결국 바켓은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번 기사로 인해서 검찰 조사가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합병은 자연스럽게 취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 구도가, 이 합병 구도가 투자자한테는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제 두산 그룹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식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주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구도 원래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물론 기대값은 뭐예요? 밥캣이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면서 로보틱스가 M&A에 성공적으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밥캣의 실적만큼 로보틱스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반드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가지고만 들어가도 주식으로 돈을 벌까 말까 한 건데, 내가 주식을 운에 맡기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요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밥캣 제가 긴급이라 써놨어요. 3시 24분에 우리 주전 중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20주 정도만 비중 20% 동시효과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거고 만약에 모른다, 동시효과 모르면 넘어가세요. 제가 월요일날 흐름 보면서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올려드리면서 왠지 느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밥캣을 갑자기 옮기는 게 뭔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48,600원, 41,150원 이탈되면 우리도 마찬가지 비중을 정리하겠다. 근데 이 손절하는 게 손절을요 한 번에 100%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손절도 어떻게 분할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요것만 좀 주의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와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그쵸? 자, 큰일 났는데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정신 붙잡고 나 진짜 밥캐 제대로 대응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손절 두려워하지 않을 분들, 아 죄송합니다, 잠시 목이 좀 아파서 영상을 잠시 멈췄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월요일날 흐름 보고 매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떨어지는 칼날은 반드시 피합시다. 이거 제가 피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저점에 잘 매수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수익으로 웬만하면 마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보면서 와 진짜 나도 이제 이거 해야겠다, 이 업데이트된 자료를 모르면은, 이 과거를 모르면, 이런 시나리오 모르면은 어때요? 어? 주가가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이유를 모르죠?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텔레그램 안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에 두산그룹에 대한 지분 구조는 완전히 투자자 입장이 아닌 절대적으로 그룹의 입장이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텔레그램 안에서는 일부 정리 신호를 드렸지만 월요일날 다시 할 거니까 나도 월요일날 같이 매도하겠다, 진짜 이번에라도 잘 봐가지고 손절 잘 해보겠다, 대응 한번 받고 싶다, 타점 궁금하다, 로보틱스 어떻게 될지, 밥캣 어떻게 될지, 에너빌리티 어떻게 될지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 절실하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텔레그램은 들어오실 수 있게 항상 열어놨습니다. 입장 방법을 짧게만 설명드리면 현재 구독자 307명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입장 비용 받지 않아요. 100% 무료입니다. 제 밑에 있는 번호 010-4861-8714 제 개인 번호로 입장 두 글자만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서 요 링크 누르세요. 그리고 입장 요청 누르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수락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영상 보시면서 바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텔레그램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제가 수시로 보면서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도 이런 위기가 나왔는데,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밥캣을 믿는다,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정말 큰일 나고, 악재면은 일단 비중 정리하면서 매도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요건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고 장담드립니다. 확신합니다. 매도해야 돼요.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 전량 매도가 아니라 20% 30% 정도 일단 정리하고 월요일날 흐름 보면서, 다음에 화요일날 흐름 보면서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경찰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S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게 조금 약간 걸리긴 합니다. 걸리긴 한데 어쨌든 헤드라인이 너무 급했고 저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우선 텔레그램 안은 정리했고 일단 대응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연루된 임원만 4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회사에 끼친 손해액만 수백억에 이른다 라는 것을 이제 추산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결과는 제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텔레그램 안에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짧게 정리하고 저는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